설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어제 서울의 전통시장 몇 곳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늘었지만 음식과 제수용품 가게에 집중되는 정도였습니다.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으시는 취약계층, 피해계층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나왔고 빠르면 다음 주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돼 코로나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당장 협의를 서두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전기, 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드렸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 내놓은 국가비전입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에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 가구 증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한 것입니다. 특히 고용, 건강, 연금, 산재 등 4대 보험의 확대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으로 지향해 갈 것입니다. 적정기준의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10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안전망의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복지제도의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렸습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계획을 한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하원이 개원한 후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법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미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원으로 하루가 급한 과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전 세계에 한반도의 봄을 널리 알리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적십자회담 등 인도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미국발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은 사회 곳곳의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에 없었던 위원회와 TF들을 여러 개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손에 잡히는 성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종민 최고위원께서 책임을 맡으신 2030 더 혁신위원회가 세 번째 의미 있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제안을 포함해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당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민주아카데미, 그리고 청년의 정치 저변을 확대하는 청년민주당 재창당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은 우리 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성과를 내주신 최고위원님들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은 각 TF에서 마련한 혁신과제들을 실행에 옮기고 뒷받침할 법과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갈 것입니다.